여기까지 오셨는데 식사하셔야죠. 그 여행자 거리에서 지금 뽕 뽑으려고 하네. 그동안 안 찍은 거를 지금 다 찍으려고 하네요, 오늘. 그렇죠. 밥 먹어야 돼? 여기서 안 먹고 이 근처에 또 맛있는 집이 있더라고요. 뭔데? 이 집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뭐? 군자도 있고 뭐 등등등. 여행자 거리 안에 있어? 완전 한가운데 있죠. 가자, 밥 먹어. 네. 아따, 평화롭구만. 오늘도 평화로운 여행자 거리. 평화롭네요. 나온 김에 신카페 한번 들어가 볼까? 좋죠. 투어가 있나? 가격이 없어. 여운아이 고 투어 컴. 고? 아니 나. 모잉아이. 모잉아이. 어. 메콩 델타가 49만 붙였네. 일단 뭐 지금은 이제 투어가 매일 있다고 하는데 그전처럼 뭐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 이렇게 나가던 이제 투어가 정상적으로 돌아왔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게 미또벤트, 메콩 투어가 지금 49만 9천 원, 우리가 그때 갔던 가격이야. 네. 그대로고, 그리고 시티 투어, 원데이 투어가 39만 9천 원, 그리고 구찌 터널하고 호치민 시티 투어 묶어서 가는 게 39만 9천 원, 네. 구찌 터널 반나절 가는 게 24만 9천 원. 하여튼 예전 그 투어들이 다 살아났어. 날마다 있다는 게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떴까, 모잉 아이거? 메콩. 메콩 델타. 아. 코로나 전만큼은 아니네요. 그렇지. 오케이, 까만. 까만 거. 아, 여기 진짜 외국인들로 막 쫙 앉아있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흰 투어리스트가 이렇게 됐다니. 여기는 항상 낮에도 사람 많았어. 투어 예약하는 사람, 뭐 버스 기다리는 사람, 뭐 신투어에서도 이제 뭐 낮장이나 붕따우나 무인에 가는 버스들이 있었잖아. 근데 지금은 조금 많이 축소된 것 같고, 예전 코로나 전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조금 살아난 것 같아. 근데 이제 우리도 클룩을 이용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새는 이제 그런 관광 어플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직접 와서 이렇게 예약하는, 우리처럼 이제 아날로그 시대 때 여행 왔던 사람들의 그런 여행보다는 지금은 이제 어플로 하는 그런 디지털 여행의 시대가 열렸다고나 할까. 그래서 어디요? 건너셔야 돼요. 아, 건너야 돼? 네.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아주 작은 식당. 여기라고? 네. 테이블이 없는데? 세 개 있습니다. 거기다가 공사하고 있는데? 들어가 볼까? 안 될까? 잘 나와. 야. 아, 위층이 또 있구나. 여기가 조금만 늦어서 자리가 없답니다. 아, 그래? 아무튼 뭐 메뉴는 분자가 있고 그리고 분자밖에 없어요. 일단은 저기 분자 하노이 닭비에서 한번 먹을까? 좋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품형보다 비싸. 그게 꽤 있네요. 99,000동이면 5,000원이 넘네. 근데 여행자 거리 치고는 가격이 좀 있는 편이에요. 닭비 하이픈 뭐 마실래? 오짜닷컴? 나 하이룩스 그거 우리는 베트남어 쓰고, 자는 영어 쓰고. 영어를 배웠으니까 써야죠. 그러니까, 써먹어야 되니까. 여기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음식이. 메뉴가? 네. 근데 지금 분자밖에 없잖아. 단일 품목을 아예 미나보대요? 잘 팔리니까.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또 여행자 거리에서 분자를 언제 먹어보고 있냐? 아니, 원래 유명한 집이 있어서 거기 가려고 했거든요. 어. 145. 문을 닫았더라고요. 저기 VBN 안에 있는 거? 네. 나는 거기 생각했거든, 네가 분자 얘기하길래. 거긴갑다 했는데 느닷없이 대담에 있는 대로 데리고 오네. 하여튼 뭐 여기도 구글 평점이 좋아?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구만. 네. 맛이 있겠지. 가격은 좀 있지만 그래도 뭐 구글 리뷰가 좋으니까 한번 먹어보자. 네. 자, 오늘 분자 토이? 룩주블라 꺼 분팅는? 오늘 분자. 오늘 분자? 그렇다네. 야채도 나오고. 예전에는 뭐 메뉴가 있었는데 지금은 분자밖에 안 남았다고 딱 얘기해주네. 가격에 비해서는 양이 다소 적어 보이네요. 그게 품형감은 7만 5천 동에 그냥 잔뜩 나오는데. 그렇죠. 까먼. 근데 이거는 좋네. 이게 바구니에 딱 1인분씩 나오는 거.
뭐 제 영상 아시는 분은 또 아시다시피 오늘은 분자고요. 분자 안에 이렇게 삼겹살, 고기 완자, 당근하고 파파야, 맥만 국물이고요. 그리고 스페셜에 나오는 이제 짜조. 짜조는 야 크다, 엄청 크다. 큼직하네요. 잘한다. 같이 나오는 이제 레몬은 좀 넣으셔도 되고, 예, 고추를 좀 넣고 마늘. 또 마늘 다진 걸 주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런가. 아니 메뉴에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가 적어져 있잖아요. 다 적혀 있더라고. 그 정도로 많이 오나 봐요. 짜죠. 잘하네. 그러니까 전형적인 고기, 야채, 버섯 들어간 전형적인 짜조고. 약간 꽃냄이랑 비슷하게 튀겼어. 근데 꽃냄은 이제 고기 짜조가 아니라 꼬아 짜조잖아. 네, 네. 근데 여기는 이제 고기 짜조고. 와, 분. 나 분짜에서 이렇게 얇은 분 주는데 처음 보는 것 같아. 엄청 얇아. 진짜 소면이네, 이거는. 진짜 소면보다 얇아. 네, 면을 담고 야채도 넣어야겠지. 이렇게 얇은 면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집집마다 쓰는 이런 분, 굵기도 다 다른 것 같아. 네. 넣어주고. 전에 찍었던 분팅능이랑은 또 다르게 이거는 이제 담가서 먹는 거잖아. 네. 그거는 이제 비벼 먹는 거였고, 고기랑 야채랑 면이랑. 맛있어. 이 집집마다 능맘 소스가 다 다르잖아. 네. 이 집은 진짜 한국 사람이 좋아할 만한 그런 맛이야. 이 마늘, 간마늘이 들어가니까 약간 조금 한국스러운데? 그전에는 다 슬라이스 된 그 마늘 절인 걸 넣었었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는 절인 마늘이 아니라 그냥 간 마늘이야. 그러니까 마늘 향이 더 강해.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야, 약간 진짜 한국 스타일이야. 왜 이렇게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데랑 다르게. 너 이따 마늘 향 한번 느껴봐봐. 알겠습니다. 맛있다. 진짜 4.9점? 가격은 좀 있는데 4.9점 받을 만한 그런 집이야. 극찬밖에 없어서 사실은 궁금하더라고요. 완자를 먹었는데 우리나라 동그란데. 사장님이 한국의 맛을 아시네요, 그러면. 진짜 동그란데 맛. 맛있는 동그란데. 진짜 맛집은 맛집이다. 얼른 먹어볼까, 대신가? 알겠습니다. 야, 나 여행자 거리에서 이렇게 이 정도 맛의 분짜를 먹을 거라고는 진짜 생각도 못했다. 근데 엊그제 찍었던 거기보다 가격이 따블이지. 딱 따블이지, 딱 따블. 네. 맛있게 만들어 봐야지. 진짜 분팅능보다는 3배 가격이야, 지금. 거의 3만 원이었는데 9만 9천 원이면 말 바이티. 그 정도 맛이 있는지. 또 면이 이렇게 얇으니까 면발 사이사이에 이 능맘이 잘 또 스며드네. 와, 진짜 신기하다, 면. 맛있어. 국물 먼저 먹어봐야지. 그 마늘 향을 한번 느껴봐. 아, 다른 집이랑 완전히 다르네요. 아, 이건 싫어할 사람이 없겠는데, 보니까? 맛있다, 야. 야채도 넣고. 진짜 여행기 뗀 거 같죠? 여행자 거리를 매일 보니까 여행객 된 거 같아요. 사실 여기 살면서 올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살면서는 올 일은 별로 없지. 더 찾아보겠습니다. 괜찮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싼 감은 있는데 맛은 있어. 이 집만의 색깔이 확실하네요. 와, 완전 알고. 진짜 한국 동그란데. 맛있네. 나 요즘 너무 맛있는 것만 먹고 다니는데? 맨날 맛있는 것만 먹는구만. 그래서 부탁인데 한식 좀 찍으면 안 되냐? 한식이요? 응, 어때? 한식 매력다. 바삭바삭한 피가 있어가지고. 짜조도 먹어봐야지. 아까 메뉴판을 보니까 짜조가 가성비가 좋네요. 추가 2만 동? 네. 하나에 천 원? 짜조는 더 시켜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당면 들어가 있다. 되게 잘 튀겼잖아요, 지금도. 겉바로 뜨고. 전반적으로 맛이 있네요. 관광객들이 이 가격에 이 맛을 경험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한국이 지금 분짜가 한 13,000원 하죠. 우리는 5,000원짜리 가지고 비싸다 그러는데. 비싼 편이야, 진짜. 이 집 비싸요. 베트남에서 이 정도 가격이면 싼 편은 아니야.
여행자 어리고 하니까 그냥 여행 오시는 분들 그냥 멀리 가지 마시고 이런 집도 있으니까 오셔서 드셔라 이런 의미로 찍는 거니까. 일단 깨끗하네요 이 집이. 이렇게 뭐 그릇 같은 것도 이쁘게 잘 나오고 깔끔하게 잘 나오는 것 같아. 이 집은 근데 좀 간이 좀 쎄. 다른 그 분짜집이나 이런 데 여기 조금 능망 향이 강하다고 해야지. 네. 그러니까 다른 집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연한 베이스에다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톡 쏘는 맛이 있어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분짜집도 분짜집마다 다 이런 능망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간이 센 사람은 좋아할 것 같아. 여성초 나오거든요. 여성초 이렇게 생긴 게 여성초입니다. 저번에 제가 분팅능 먹으면서 여성초 이렇게 빼냈더니 왜 그 건강한 걸 빼느냐 이렇게 댓글 다신 분 드셔보세요. 이발에서 생선 비린내가 장렬할 겁니다. 네, 베트남 오시면은 이렇게 향채, 향채라고 하죠. 타이 바질. 쑥갓이요. 어, 쑥갓이구나. 나 이거 고수인 줄 알고 지금 쑥갓도 맛있는데. 고수로 앉아서 쑥갓을 주네요. 고수요? 와. 고수였어. 아, 왜 냄새가 안 나지? 깜짝 놀랐네. 아니, 아무 냄새가 안 나요. 밥맛이 뚝 떨어졌어. 고수 싫어합니다. 아, 방금 엄마 화장품을 한번 탁 찍어서 먹은 느낌이야. 어떠셨어요? 나는 오늘 조금 특이한 분짜를 먹어본 것 같아. 내가 그동안 갔던 분짜노이 집들보다 마늘, 절임 마늘이 아닌 간마늘이 들어가니까 확실히 한국인이 좋아할 만한 그런 향이 팍 터지고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 분도 굉장히 얇은 분이라 면 안으로 양념이 스며드는 그런 것도 괜찮았던 것 같고. 하여튼 여행 오셔가지고 이쪽 근방에 호텔을 모으신다면은 여기 와서 식사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 너는 어땠니?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리뷰를 한다고? 하여튼 오늘 잘 먹었고. 하, 여행자가 그래 그만 오자 인자. 아직 오실 건데. 아직. 아직. 아, 또 있다고? 아직 밤에 안 나와봤는데. 우리가 밤에 나오면 찍을 수가 없어요. 야 시끄러워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다른 채널에 많이 나와. 그렇게 한국에서 혼자 먹을 가격 나왔다. 13,000원. 13,000원 정도. 감사합니다. 어우 배불러. 겁나 잘 먹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여행자 거리에서 베트남 트레디셔널 푸드라고 하는 분짜 한번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한국인들이 와서 먹기에는 딱 적당한 그런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여행자 거리 오시면은 이런 곳에서 식사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오늘의 분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고정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빠염.